너 나 좋아하지? 어? 뭐야, 왜 대답을 못해? 아, 됐고, 나 먼저 갈게. 안녕. 소정아. 아, 말을 못했어. 아, 왜 가만히 있었어. 아이고, 태훈아, 이 고구마야, 고구마. 아유, 목 맥혀, 아이고, 목 맥혀. 내가 살아있는 방고구마, 군고구마다, 진짜. 소정이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, 어떻게 한마디를 못하니, 한마디를 입에서, 나, 말을 못하니, 아유, 답답하다. 이대로 있을 수 없어, 진짜. 소정이가 이렇게까지 마음 표현을 했는데, 가만히 있을 수 없지. 나도 고백해야겠어. 아, 근데 고백을 어떻게 하는 거더라?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. 그거다. 랩으로 고백을 하는 거지. 요즘 랩이 완전 또 대세잖아, 그냥. 둥칙 땅칙 소정을 향한 내 맘. 이 비트 위에 닿았어. 내 옷은 때가 속 비트. 고기는 하이미트. 왜 랩을 하고 있는 거야? 내 마음을 받아줘. 야, 소정한테 고백하려나 본데 랩으로? 뭐? 야, 고백! 고백! 소정을 향한 내 마음 먹어. 왜 그래? 뭐 하는 거야 지금? 뭐야? 야, 너 이걸로 고백하려고 설마? 야, 고백 연습하고 있었지. 안 돼. 왜? 이거 빼서 안 돼. 너 하지 마. 왜? 무슨 고백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? 그러니까. 아니, 나는 랩이 멋있어 보여서 랩으로 고백하려고 그랬는데 왜? 아니야, 왜 다 된 밥을 재료 뿌리려고 그래? 랩도 잘해야 멋있지. 그냥 한다고 랩이 되냐? 그니까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어떻게? 너 고백 해본 적 없어? 그니까. 고백? 한 번도 안 해봤지. 넌 해본 적 있어? 한 번도 안 해봤어? 고백을 안 해봤어? 응. 야, 그럼 너 저번에 고백했을 때 그 얘기 좀 태연이한테 해줘. 어디 뭐 있어? 나? 그거? 그거 해줘. 작년에? 그거. 뭐야? 그거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? 다 알지. 그치, 해본 적 있지? 그게 나는 이제 고백했다가 실패하면은 되게 부끄럽잖아. 근데 고백을 실패해도 용서가 되는 단 하루. 난 그 만우절 날을 이용해서 고백을 했었어. 아싸, 대박. 오늘 기다리던 만우절이다. 선생님 안녕. 안녕. 야, 잠깐만, 너 지금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. 왜? 야, 교무실에 선생님도 엄청 찾아. 그래? 교무실 당장 오래. 알았어. 어이구, 어떡하냐. 장난인데 어떡하냐. 저걸 그냥 속네. 야, 뭐야, 선생님 부르신 거 아니래잖아. 당연하지, 오늘 만우절이잖아. 야,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어떡해. 아, 뭐야 진짜. 만우절이야. 너 그 뭐 묻었다 그래. 인사 잘한다. 오늘 만우절이라니까. 아, 뭐야, 짜증나. 너가 오늘 하는 말 다 안 믿을 거야. 그래? 그래, 그래라. 소윤아. 응? 근데 할 말이 있는데. 내가 너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. 아, 뭐야, 재미없어 하지 마. 아니야,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. 그래? 응. 진심이야? 응. 그럼 나도 사실 할 말이 있는데. 야, 당연히 거짓말이지. 거짓말 아니라고 했다고 그거를 진작에 받아들이면 어떡해. 그런 생각 하고 있었구나. 야, 너는 내가 진짜인 줄 알았냐? 이것도 거짓말이다. 그래? 야, 너 내가 말 진짜 진심이었어도 거짓말이야, 그게 다 반응이? 무슨 진심이야? 그럼 내가 네 좋다고 할까봐? 웃기는 소리 하지 마. 내가 과한 고백이 진짜였어도? 아, 뭐 어느 장판에 노르라는 거야 진짜. 아니, 뭐 만우절 장난일 수도 있고, 내가 뭐 평소에 담아뒀던 진심을 그냥 이때 만우절 틈타서 고백하는 걸 수도 있고,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, 하지만 그 거짓말인 걸 통틀어서 또 그냥 진심을 전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부끄러운 마음일 수도 있고. 야, 이게 뭐야. 완전 구려. 차라리 랩을 할래. 야, 더 들어봐. 뒤에 더 있어. 그래서 얘기가. 답답해. 그게 무슨 고백이야. 듣기도 싫어. 괜히 얘기해. 성인은 어떻게 고백하는데? 나? 나야 뭐 돌직구지 그냥. 나는 고백하면은 상대가 피할 공간이 없어. 어떻게 하는 건데? 내가 고백을 했을 때 말이지,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. 버스 정류장에서 맨날 마주치는 애가 있었다? 내가 걔가 좋은 거지.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고백해야겠다 생각했어.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날 걔한테, 야, 나 너 좋다, 친구 사이 말고 연인 사이 하자, 이렇게 얘기했지. 돌직구로 그냥 막 던진 거야. 그랬더니?
어. 걔도 돌직구로 대답을 하더라고. 와, 쿨하다. 뭐래? 걔가 다른 사람이 좋대. 그래서 그냥 오케이.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빠빠이 하기로 했어. 와, 생각보다 쿨하고 괜찮네. 그럼 그냥 미련 없이 그냥 그렇게 간 거지. 그냥 일단 너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련하다니까. 지르고 보는 거야 그냥. 태훈아 이거 진짜 좋다. 그게 돌직구 스타일이잖아. 야, 이거 진짜 좋은데? 근데 어. 나는 소정이한테 아직 잘 그렇게 못하겠어. 다른 방법이 없을까? 돌직구보다는 좀 더 막 이렇게 돌려 말하는 뭐 그런 건 없을까? 아 돌려 말하는! 아! 우리 형 고백한 이야기 있다. 아 정말? 어 우리 형이 고백했던 이야기인데 편지를 엄청 길게 썼던 것 같아. 얼굴 보고는 도저히 말할 용기가 안 난다나 뭐라나. 나도 그런데 나도. 은근히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뭐 글이나 편지, 쪽지, 카톡 이런 걸로 고백하는 방법도 괜찮아. 어쨌든 그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매일 밤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야. 아 그래서? 고백은 성공하셨대? 그래서 글을 한 세 달을 쓰더니 그분은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고백 못했고 그 글 쓸 내용 가지고 글짓기 대회 나갔더라? 그래서 그걸 1등 해가지고 작가로서 성공했지. 어? 잘 됐지 뭐. 근데 나는 작가 할 생각이 없는데? 나는 아 이거 잠깐만 이건 고백 성공한 얘기가 아니잖아. 이건 그냥 우리 형 성공한 얘기잖아. 내가 소정이한테 어떻게 고백할 거냐고. 아 잠깐만 이 얘기가 아니네. 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된 거 내가 그냥 대신 얘기해줄까? 왜 그런 얘기 있잖아. 너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? 용기 절대 못 내는 애를 옆에서 보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약간 바람잡이 역할 해주는 거. 편지 같은 것도 못 전달하는 거 대신 전달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둘이 사귀고. 어? 야 걔네 둘이 이어지면 어떡해. 아 그 둘이 사귀면 안 되는구나. 아 뭐 어쨌든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전달을 해줄 수 있다 이거지. 아니 아까 전에는 성공률 높은 얘기를 하면서 이거 실패한 얘기만 하고 어. 너도 오늘 하루 종일 실패한 얘기만 하고. 어 그러네. 성현 뭐 너 잘된 얘기 없어? 나는 얘기 다 떨어졌는데 이제. 없어. 그래? 아이 왜 하루 종일 실패한 얘기만 하는 거야. 내가 고백 성공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고. 아우 좋아해줄 사람이 이렇게 없어. 어 students? 아니 무슨 고민들이 있길래 이렇게 very serious 표정 face 하고 있어요? 아 아니 태현이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고백을 못한다 그래가지고. 오, so sweet. 어, 태훈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구나. 고백. 선생님이 캘리포니아에서 좋아하는 짝사랑했던 사람한테 고백했던 이야기 그런 거 해줄까요? 어, 진짜요? 어, 대박. 야, 저기 훨씬 낫겠다. 선생님 얘기해주세요. 앉으세요. 잠깐만, 대박. 캘리포니아.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. 자, listen carefully.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정말 짝사랑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. 그 사람만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심장이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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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탈주를 시도하는 거죠. 제가 그게 어떤 감정인지 그때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. 이 마음을 고백을 해야겠다는 거.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로맨틱한 고백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. 기타를 칠까?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까? 그리고 스케치북을 넘기면서 뭐 내 마음을 표현을 할까? 그거를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준비를 했죠.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? 어, 그래서 기타는 안 치고 MR로 틀긴 했는데.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그 중에 나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. 바로 이 사람. 당신을 보면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고요. 나와 함께 해줄래요? 아우 선생님 아우 항마력 떨어져요. 아우 그걸 어떻게 다 말해.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저는. 어 근데 너무 억울해서 그분이 싫어하신 거 아니에요? 어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분이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 그래요?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귀게 됐어요. 오, 그리고 오. 20년째 함께하고 있는 제 아내분이 바로 그 사람이랍니다. 대박! 그런 true love story, my first love story였어요. 어떻게 보면 고백이라는 거는 그 방법보다도 그 꺼내기 어려운 감정을 처음 공유해보는 그 설레임, 그 진심이 아닐까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. 오늘 영어 수업 끝! 오늘도 이렇게 쉽게 이지 수업이었어요. 저 갈게요. 도움이 됐어? 저
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공유하는 그 설렘. 그래, 태연아 오늘 충분히 고민했다. 네 마음을 꺼내고 소중이한테 보여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. 잘할 수 있어. 할 수 있을 것 같아. 맞아, 어려울 게 없었어. 선생님 말대로 그냥 내 감정만 솔직하게 담백하게 전하면 되는 거야. 서정이랑 똑같은 음료수 전해주면서 내 마음 전달하고 그게 고백이지 뭐. 그러면 서정이 만나러 연습실 갈까? 나 서정아! 서정! 서정! 그렇지 이거!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! 어? 여기 딱 잡고 어? 그렇지 어? 뒤통수 저기 있어? 아니지 여기가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이렇게 이거 느낌만 딱 하면 돼. 진짜 이상한 소리야. 아니야.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은데. 아니야, 진짜 왜 그래? 이리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지 못해. 아니야, 이거 빨리 넘어가. 이거는 해.